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저요? 네. 서울역 네. 서계동 네네. 234-5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엄무용이거든요. 10제곱미터. 네. 예, 그거를 구입한 제가 2008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왜? 예,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그냥 둬도 괜찮을지, 한 그런 말씀 12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네요. 네, 용산구의 서계동 말씀 주셨고, 근린생활시설인데, 234-5번지가 맞을까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해도 괜찮을지 상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도 함께 주소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목소리가요? 예, 옆에 뭐 네. 조용조용히 얘기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힘이 하도 없어서 보였어요. 아이고, 고민이 돼서요. 고민이 너무 많이 되군요. 네. 자, 이게 08년도에 구입했다 그랬거든요. 네. 이 지역이 서울에서 여기 U타운으로 일단은 잡혔었어요. 옛날에 서계, 청파, 원효로 1, 2, 3, 4가까지 전체 U타운으로 잡았었어요. 그 잡았다가 지금의 이제 박원순 시장 체제로 넘어오면서 그게 다 풀려버린 거죠. 다 풀려버리고 서울역 바로 주변에 있는 지금 있는 물건 여기는 궁극적으로 상업지구로 해서 여러 가지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형태로 끌고 가려고 지금까지도 일단은 개발 구역으로는 묶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갖고 계신 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건생은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주택이 나오질 않아요. 이해가세요? 아예 과거에 지었던 건생들 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현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래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생을 원래는 이그 뭡니까? 아, 주택을 앞에 베란다가 넓으면 확장을 해서 주택을 넓힌 거는 1년에 몇 번씩 참 1년에 한 번씩 해서 5차례 정도 이행 강제금 내고 나면은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켜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건생은 안에 주택으로 바꿨다고 해서 이거는 영원히 주택을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거기에 따른 입주권이나 조합으로 자격을 얻을지 못 얻을지 거의 못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갖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갖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다세대나 빌라 같은 건 옛날 게뭐 하나가 조그마한 게 있다. 그럼 그거는 갖고 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벌써 옮겨 탔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여기 건생 가지고 뭐 월세 받아 먹기도 힘든 그만큼 열악한 지역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까지 제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